다르지만 우리는 하나. 천안시내 외국인 주민과 지역 주민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가 어울리는 한마당.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천안시 외국인 축제로 함께 가보시죠. 천안시 동남구 문성동 주민센터 일대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제9주년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 축제가 열렸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가 200만 외국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생하며 상호 존중하며 역동적인 한국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 이번 축제를 기획을 했습니다. 먹고 즐기고 체험하고 여기에 외국인들에겐 어려울 수 있는 생활 정보도 얻는 자리가 마련돼 있는데요.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이번 축제는 주민과 외국인들이 함께하여 어우러질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는데요. 그중에는 뭐 문화존이라든지 푸드존 그리고 각종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존들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주민들과 외국인들 모두 함께 즐기면서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세계인들이 천안에서 한국을 느꼈다면 이젠 천안 시민들이 세계 각국의 문화를 체험할 차례. 문화존에서는 각 나라별 생활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그 나라의 문화들을 조금이나마 간접적으로나마 접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은 행사인 것 같아요. 외국에서 한국에 온 사람들과 우리 천안 시민들이 같이 대화하고 서로의 민속적인 국가적인 이런 교류가 증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와 생활은 달라도 노래 즐기는 것만큼은 외국인도 한국인도 매한가지죠. 축제의 하이라이트 외국인 노래자랑. 천안 외국인 주민들의 한국 노래 솜씨 어때요? 괜찮죠? 노래를 부르고 정문 주고 그리고 다 나라 친구들도 만나고 다 재밌었어요. 같은 나라도 만나고 하니까 너무 반갑고요. 필리핀 나라 문화 같은 거는 이런 여러 가지 물품 같은 거 이제 소개했으니까 참 기뻤습니다. 저희 찬선 700세대 다문화 가족이 천안 주민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데 함께 먹고 즐기는 것만큼 좋은 게 없죠. 주민과 함께하는 외국인 축제. 그야말로 우린 함께라서 행복했답니다.